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 타봤을 대중교통, 바로 버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버스에 관한 10가지 사실들입니다. 버스,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가축수송과 비슷한 버스를 생각하실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사실 버스의 시작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는 돈은 없는데 사람만 넘쳐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나 마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Entreprise General d'Omnibus de Paris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프랑스어에서 혀를 좀 굴렀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 뭐냐면 바로 옴니버스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제품이라 하기는 좀 그러네요. 바로 다인승 마차인데요. 아마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옴니버스입니다. 옴니버스의 스펠링은 OMNIBUS인데요. 거기서 옴니를 빼보세요. 버스죠? 맞아요. 바로 버스는 옴니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30년대에 증기버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버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버스의 역사가 짧을 것 같죠? 엄청 길어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1911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에가와라는 사람이 포드자동차 회사 8인승짜리 무게차 한 대를 들어온 것이 시초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경제학 지식이 없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버스 사업을 산 게 아니라 마산시와... 죄송해요. 창원시 여러분. 마산시가 아니죠. 창원시와 삼천포 사이에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시에는 삼천포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였으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초의 시내버스는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버스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촘촘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내버스만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17시간 46분 만에 도착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버스를 갈아탄 횟수는 21번이었습니다. 이때 여행 중에 15개 시군을 거쳤으며 총 소요된 버스 비용은 34,680원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KTX 가격인 59,800원보다 더 싼 가격입니다. 가격이 나왔으니까 전국 버스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싼 곳은 성인 현금 기준 1,400원이었고요. 가장 싼 곳은 성인 현금 기준 1,100원이었습니다. 서울이 1,300원인데 이 지역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1,400원이죠. 어디냐고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산, 공주, 계룡, 대전, 보령, 대구가 1,400원이었고요. 가장 싼 곳은 바로 충남의 금산이었습니다. 성인 현금 기준 1,100원이죠. 대강 평균적으로 전국 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300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천안에 살면서 버스를 많이 타는데요. 버스 가격이 높아서 말이 1,400원이지 체감 버스 비용은 X나게 높습니다. 제가 욕하는 성격은 아닌데 버스 요금 탈 때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거든요. 이번에 제 고민을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버스 요금이 비싼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지자체와 버스 회사들의 횡령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천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니까요. 천안에는 건창, 보성, 삼안이라는 3개의 여객회사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200억에 달하는 차비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요. 아마 다른 지역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소득이 엄청나게 높거나 혹은 횡령이겠죠. 아무튼 지자체와 회사 간의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천안시민 여러분들이라면 전부 다 느껴봤을 거고 승진을 원하시는 검사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털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곳이에요. 시민의 권위는 바람으로 보내버리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아마 전국 시내버스들의 온갖 문제점을 다 모아놓는다면 바로 이곳 천안으로 오시면 됩니다. 개판 5분전이거든요. 불친절은 기본이고 기사분들이 실제 카트라이더를 찍질 않나,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과 부실한 노선, 그리고 운행이 안 끝나는데 운행 종료 표시를 해놓고 회차지로 가는 엄청난 하이패스 서비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 이건 전부 다 사실이고 과장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사실입니다. 팩트란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천안 시내버스 회사의 임직원 여러분들,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지 않을까요? 천안의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갔네요. 그럼 긍정적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바로 환승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환승제도는 엄청나서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지역마다 유형이 다 틀려가지고 한국의 환승제도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승제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진하에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전체를 아우르는 지간선 체계와 환승 할인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났죠. 시민들의 편의가 엄청나게 개선되었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엄청난 교통비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일단 이 환승 제도를 사용하려면 교통카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1996년에 유패스라는 교통카드가 국내에 출시되었는데 미페어라는 세계 최초로 상용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의 교통카드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생각하는 캐시비나 티머니 같은 여기저기서 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식 교통카드는 199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버스 관련 팁을 주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자체별로 규칙이나 혜택 같은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자체 버스 관련 정보를 직접 얻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시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버스 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몇 분 남았는지까지 알려주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리기 지루하시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바로 그때 SS 프로덕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나가 끝나면 버스가 도착했을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영상 시청할 수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유튜브 레드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집에서 SS 프로덕션 영상을 다운받아 버스 정류장에서 시청하세요. SS 프로덕션 영상은 유튜브에서 구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버스에 관한 10가지 사실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